하나도. 죄진, 죄가 뭐예요? 내가 꼭 남에게 속이고 남을 막 모함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여기 죄란 것은 우리 욕심과 쓸데없는 번뇌가 그거예요. 그런 게 없으면 내 영혼이 된대. 이해가십니까? 그거예요. 그러니까 아 나는 우리 아들이 뭐 잘 되면 좋겠다. 이것도 죄란 거예요. 내가 할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잘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아들에게, 딸에게 집을 줘야 되고, 차도 사줘야 되고. 유럽 가면요,
페달로 평화음에 페달. 요 여러분 이 오르간이 좋은 이유가요. 페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음악은 여러분 남자 딸이 죽을 때 되면 누구 이름을 불러요? 어머니 이름 부르잖아요. 그렇죠? 남편 이름 불러요? 아니 안 죽어봤어요. 안 죽어봤어요. 죽을 때 둘, 셋.
많이 함락하고 광고를 했습니다. 다 열심히 해요.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. 삼질할 때 소프라노 돌리지 마시고 알토. 자, 전주 씨.